달려가면서 약간 너무 떨어졌어요. 오픈 스파이크 오른쪽 따라갑니다. 오 조심해. 건져오지 못합니다. 오. 네. 자, 두 선수가 함께 따라가봤습니다만 맞지 못했고요. 박철호 선수는 2득점으로 개인 통산 6천 득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가장 처음으로 달성을 한 박철호. 아, 대단한 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자, 지금 엄청난 포인트가 나왔어요. 역대 통산 득점 6000점. 아, 워낙 강력하게 케이타가 밀고 나갔기 때문에 기록 속 쪽에 데스크가 많이 무너졌네요. 서브는 김수지. 김수지 서브. 오! 서브 득점! 김수지의 서브 득점! 자, 그러면서 다시 제역전 기업은행. 자, 특히 이제 서브를 치고 중점으로 하는 전세환하고 임명옥 리베로 사이인데 네. 특히 이제 기준 기록상을 뭐... 지금 받고 있죠. 3000점. 네. 정말 이 김수지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또 본인의 또 값진 기록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센터 포지션에서 그렇죠. 3000점을 한다는 거는 네. 대단한 거죠. 서브 득점! 양 팀이 서브 득점을 폭발시킵니다. 알렉스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리플 크라운까지 서브 득점 한 개만 남겨놓는군요. 자, 알렉스가 이번 시즌 첫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었는데 서브 득점이 네, 다시 안쪽인 것 같은데 이게 서브 득점으로 이제 기록이 되면은 트리플 크라운이 되는 건데요.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서브 2득점에 브로킹 3득점. 후위 공격이 12개가 있는 알렉스이기 때문에 네. 자, 드랍이 완전히 걸렸냐 아니면 공끝이 밀렸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자, 인으로 자, 서브 득점으로 판정이 나오는군요. 바로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고 있는 최태웅 감독. 이 서브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완전히... 묻는 비디오 판독. 네, 완전히 들어왔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알렉스 선수가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알렉스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자, 본인의 이제 네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록한 트리플 크라운이어서 알렉스로서는 더 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네요. 이미 늦게 들어왔고 브로킹이 보고 떴는데도 거기를 준다?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죠. 자, 시드 공인데 장준환 선수가 올렸어. 아, 지금 아 좋은 연결이 나왔었는데 재기차기 디그가 나왔었는데 이우건 선수가 말이죠. 네. 이것을 감각적으로 네트 플레이. 이 순간적인 그 반사 신경이요. 네. 아, 카메라 잘 잡았네요. 네. 카메라로 잘 잡았어요. 멋진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신영석의 블로킹과 함께 대기록이 달성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대기록이 달성을 했고 900개 그리고 최소 경기로 달성을 했거든요. 네.